IBK 기업은행이 한국도로공사와의 성탄절 매치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25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1세트 어나이의 엄청난 활약을 앞세워 리드를 잡은 뒤 김수지의 블로킹이 더해지면서 손쉽게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에서도 IBK 기업은행이 김희진의 서브 득점으로 크게 달아났는데요. 여기에 1세트에서도 맹활약을 펼친 김수지의 블로킹이 연이어 성공되면서 수월하게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몰아치기는 3세트에도 이어졌습니다. 16대15로 앞서던 상황에서 구예림과 김희진이 릴레이 득점으로 순식간에 20대15를 만들며 리드를 가져갔는데요. 이후 꾸준히 점수차를 유지하며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승점 3점을 더한 IBK 기업은행은 11승 5패를 기록, 흥국생명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고 도로공사는 변동 없이 4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도로공사가 변동 없이 4위에 머무르게 됐다면 다른 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IBK 기업은행이 일단 승점 32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흥국생명, GS칼텍스, 그리고 도로공사 밑으로 KGC 인삼공사가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